안녕하세요. 몇 년 전 여자친구와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희 커플은 각자의 일 때문에 피곤해서 잠을 못 잔 상태였고, 그래서 그날은 데이트 대신에 편하게 한숨 푹 자기로 하고 모텔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숙소를 잡고 배달 음식으로 간단히 요기를 한 뒤 씻고 침대에 누워 불을 껐는데, 욕실 조명이 갑자기 자동으로 켜졌다 꺼지기를 한 다섯 번 정도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명이 고장나나 보다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 변기물이 혼자 두어 번 내려가더군요. 우리는 순간 당황해서 멈칫했지만 각자 너무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바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이상한 꿈을 하나 꿨는데, 꿈에 웬 시골 마을이 보이고 뜬금없이 코인 노래방이 보였습니다. 저는 여친,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는 여사친 두 명과 A라는 남사친, 이렇게 네 명과 함께 길을 걷다가 그 노래방을 발견하고 안쪽으로 들어갔죠. 시간은 낮이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주인으로 보이는 긴 머리의 여자가 아무 말 없이 우릴 가장 구석진 방으로 안내해줬습니다. 내부는 흔히 볼 수 있는 코인 노래방과 비슷해 보였지만 조명이 온통 빨간색이라 왠지 모르게 오싹했습니다. 각자 자리를 잡고 차례대로 노래를 부르다가 제 차례가 되어서 막 한 소절을 불렀는데, 남사친인 A가 노래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녀석이 실수로 그랬나 보다 그러며 다시 노래를 시작했지만 A는 또다시 제 노래를 끊어버렸고, 속으로 욱하고 화가 났지만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녀석에게 마이크를 건네줬죠. 다시 차례대로 노래를 하고 또 제 차례가 되어서 아까 못 부른 노래를 불렀는데, A가 1절 끝나고 반주가 나올 때 노래를 또다시 끊은 겁니다. 녀석은 노래를 끊을 때마다 입꼬리를 씩 올린 채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절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참다 못한 저는 여친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수야, 나 이거 꿈인 거 다 알고 있다. 여기서 여친의 이름은 가명이고, 전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커플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우릴 빤히 쳐다봤는데, 눈에 흰자가 없고 온통 새까만 겁니다. 너무 놀라서 노래방의 문을 열고 나갔더니 사장님도 일행들과 똑같은 눈으로 우릴 보고 있었습니다. 여친의 손을 잡고 마구 달려서 밖으로 나가보니 날이 다 저물어 있었고, 앞만 보며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 노래방은 온데간데 없고 시골도로만 휑하니 나있더군요. 사방에 안개가 자욱해 여친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전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말을 걸었습니다. 지수야, 이거 내 꿈이야. 내가 잠에서 깨면 다 끝나니까 우리 같이 깨자. 그런데 그녀가 묘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난 여기 있을래. 안 된다. 여기 이상한 곳이다. 같이 가자.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나 못 나가. 먼저 가라. 그러면 일단 내가 먼저 깰 테니까 너도 빨리 깨야 돼. 알았지? 제가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여친의 눈이 온통 새까맣게 변했고, 그녀가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나 혼자 두고 갈 거야. 나 혼자 두고 갈 거야. 나 혼자 두고 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꿈에서 깬 저는 가위에 눌려버렸고, 몸을 움직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귓가에 백고동 소리가 들리며 여친이 누워있는 쪽에서 여러 명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보기엔 어려 보이는데. 좋긴 네 명은 돼 보이던 그 남자들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자기들끼리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속닥거렸고, 그러다가 남자 한 명이 한숨을 쉬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위를 풀려고 이를 악물고 손가락 끝에 힘을 주자 또다시 백고동 소리가 울리며 가위가 풀렸고, 놀라서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자리에 눕고 나서 정확히 18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여친을 흔들어 깨웠지만 그녀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한참 후에야 겨우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기절한 것처럼 잠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며 저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방금 꿈에 내가 배를 타고 어딘가로 가는데 네가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려달라고 하니까 선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배가 이미 출발해서 못 세운다고 날 말렸어. 그래서 무서워서 선실 안에 있는 침대에 멍하니 누워있는데 네가 나 깨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정신은 분명히 다 깼는데 확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 있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설마 하면서 저도 여친에게 꿈 이야기를 털어놨는데, 그녀가 너무 무섭고 머리까지 아프다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더군요. 우리는 그 길로 짐을 챙겨 모텔을 빠져나왔고, 그곳을 벗어나자 여친의 두통도 씻은 듯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원래 혼자 잠을 잘 때도 가위에 자주 눌리는 편인데요. 제가 꾼 꿈이 너무나도 기묘했고, 여친과 동시에 가위에 눌린 것과 여친의 꿈이 제가 가위에 눌렸을 때의 상황과 연결이 되어서 더욱더 무서웠습니다. 이 제보를 쓰면서도 카톡창이 네 번이나 저절로 꺼지는데 너무 무섭네요. 별일 없겠죠?